네,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놀자 파파인입니다. 네, 그 앞전에 10초 만에 에어컨 냄새 없애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똑같이 따라해보시고, 효과가 너무 좋다.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 상에 그또 카피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카피 영상에서 이제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스타렉스 차량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풍구 나오는 데죠? 다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고 저쪽 끝에도 막고 다 바람이 안 나오고 지금 막은 상태에서 바깥 공기는 차단을 해주세요. 차단. 그다음에 에어컨도 꺼주시고요. 뭐 에어컨을 켜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뜨거운 바람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면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켜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기는 정면으로 향하고 그다음에 온도 설정은 가장 뜨겁게, 가장 뜨거운 온도로, 그 다음에 바람 세기는 강하게.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냥 20분 동안 그냥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뜨거운 여름에 너무 덥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운행이 끝난 다음에, 엔진이 아직까지 뜨거웠을 때, 요 방법으로 창문을 다 개방을 하고, 이 방법을 쓰시고 차 바깥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시동 켜놓은 상태로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끄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다 돌려놓고 제 온도로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아무리 그 냄새가 심한 차또 곰팡이가 많이 에바에 낀 차들도 보통 한제 생각에는 한 3, 4일 정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거짓말처럼 냄새가 사라집니다. 뭐 어떤 약품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훈증 캔을 쓴 것도 아니고, 뭐다 분해를 해서 에어컨 에바를 세척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우디 차량, 승용차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공기는 차단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출구는 정면 얼굴 쪽으로 향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은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하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운행을 하시고 나서 엔진이 좀 뜨거울 때 창문을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시고 시동을 끄지 말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상태로 뜨거운 바람을 계속 내부순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처음에 하는 차들은 보통 한 3, 4일 정도 연속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한 3, 4일 정도서부터는 어떤 차량도 다그 대부분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댓글들 많이들 달아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방법도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아, 그 방법 말고 이 방법도 있다. 뭐, 도착하기 전에 5분간 찬바람을 돌려서 말려줘야 된다. 에바를. 네. 저도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도착하기 전 5분 전에 신경 쓰면서 운전하면서 에어컨 끄고 그냥 바람만 막그 나오게끔 해서 말려주고 했었는데, 제 말에 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효과 없습니다. 댓글들 써주신 분들 보면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공업사 가서 어떤 방법을 써보고 돈을 들여갖고 또 해보고 다 분해를 해서 에바를 클린을 해봐도 아, 그때뿐이고, 지나면은 또 똑같이 냄새가 나고, 아, 도저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차를 팔아볼까도 생각을 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짜 차산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차 그냥 예, 팔아버리려 했어요.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기 라인 송풍구가 에바에서부터 공기 라인 송풍구가 너무 작거나 너무 꾸불꾸불하게 돼 있어서 공기 순환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부 차종들은. 예, 그런 차들 모시는 분들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냥 뭐 향기로 그 냄새를 감춘다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송풍 라인에 막그 이렇게 향기 나는 거 달고 그래도 예, 냄새는 못 감추겠더라고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아시는 분들이나 누구 갈 때, 예, 이 차를 안 타고 다른 차를 끌고 갑니다. 일부러. 너무 이게 예,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예,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예, 그럴 정도까지였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었죠. 야,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다가 집에서 그 습기 결로 방지하는 예, 영상을 찍으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곰팡이는 건조하거나 열에는 약하다. 그 방법에 착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요즘에는 예, 냄새 걱정 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하다 보면 더워서 뭐 쪄죽는다 뭐 이렇게 댓글들 많이 다셨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 처음 찍을 때는 초봄이었었고 좀 선선할 때라 예, 그 방법이 통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더워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예, 그냥 운행을 하고 나서 엔진이 뜨거울 때 차에서 내리세요. 내리기 전에 아까 그 온도 설정 다 해놓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엔진을 계속 틀어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계속 회전을 하면서 멸균이라 그러죠. 예. 멸균을 하는 거고 바깥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창문 다 열어놓고 15분 있다 와서 다시 원위치로 온도 세팅을 해놓고 예. 시동 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에어컨 냄새 10초 해결법을 예.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물어보셨는데요. 심한 차들은 3, 4일 하루에 한번 정도 예, 연속해서 3, 4일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로는 예, 냄새가 특이하게 안 난다 하면은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시다가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있다가 좀 차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할때날 잡고 하루 정도 예, 하루 정도 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이게 또 한참 또 오래 갑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약품을 써서 예, 하는 주기보다도 예,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제 경험치니까요. 또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계속 차 안에서 이렇게 맴돌게 하면, 예, 이런 송풍구나, 예, 녹아내리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예, 그런 플라스틱을 쓰지를 않아요. 바로 녹는. 그리고 자체 이 히터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30도, 그 내외에서 차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에서는 몇백 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만약에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발아 들어온다면 한겨울에도 히터 틀면 예, 사람들이 화상을 입겠죠, 그죠? 예,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새로 나온 시스템이나 예, 이런 이제 시공 방법들이 저 혼자만의 데이터로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해보시고, 너무 효과가 좋다, 고맙다, 뭐 그런 댓글들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해보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예, 한번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게 축적이 돼야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